메일이 뭐 굉장합니다. 제가 어떤 스펙도 지금 받았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자, 제가 경기도 용인에 왔습니다. 용인 참 큰 지역입니다. 이 거대한 지역에 아주 거대한 업체가, 제가 이제 알았네요. 이쪽에는 많은 캠핑에 대한 어떤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아이템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형에서 볼 때는 전혀 몰라요. 실내를 들어가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많이 안 봤습니다. 일부러 조금 남겨놨어요.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 미국형 카라반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안겨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가볼게요. 야, 맨날 출발한다고 해놓고 조금 걷고 마는데 얘는 한참 돌아야 돼요. 느낌상 한 3분 도는 것 같아요. 모든 구성이 다 끝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얘는요 완전 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여러 가지 냉장고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차량을 갖고 가시면 그냥 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정보 몹시 궁금하실 텐데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이 가격 정보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구미를 막 당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내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 안에는 뭐 소파도 있고 진짜 여러분들 그냥 과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뭐 다양한 환경이 있잖아요. 이 환경에 어떤 환경이 되든 얘보다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과했나요? 자, 그렇다면 외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동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얘는 들어올리는 것 같은데요. 등도 특이하고. 야, 우리 이거 선생님 도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안에서 여는 거예요? 네, 안에서 손잡이를 밀면. 제가 일단은 락을 풀어놓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열 수 있는 건 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보안적인 부분들은 CCTV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마 반대쪽도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왜 이 가격이지? 그리고 LED 등인 것 같고요. 센서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지금 스님이 문을 열어주고 계신데 이렇게 이걸로 걸치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거기 끼면 됩니까? 네. 아, 거기 안에다 걸리는 네. 거군요. 그렇구나. 아. 이거 이제 닫으실 때는 이거 살짝 예. 그 위로 올려서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이렇게 놔둘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일단 이만큼만 놔볼까요?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얘는 돌리는. 얘는 돌리는 식이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거 어닝은 네. 어디서 올려야 될까요? 아, 이쪽으로. 예. 아, 그거군요. 예, 확장 예. 해수. 볼게. 요 누르면 제가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아, 우와. 예. 여기 이게 길어서 여기 예. 아마 간섭이 될 거예요. 그렇죠. 보면서 적당히 보시고. 그냥 이렇게 놓을까요, 그럼? 예, 좋습니다. 오케이. 아, 이렇게. 야, 미터는 한 5m. 예, 5m. 5m. 정확히 말했습니다. 길이는 6m. 길이는 예, 6m. 원인이 6m요? 예, 6m. 차량 길이는 9m 정도. 9m입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친구를 많이들 겁을 좀 먹으실 텐데 약간 토크와 근력이 되는 차량들은 이 차량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장박으로 꾸며놓고 생활을 하시면 되겠죠. 그냥 집이에요. 움직이는 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서비스도 공간 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열면 되네요. 이게 뭐 쇼반은 없지만 굉장히 가벼운 이유는요. 아마 얘가 FRP 그래서 가볍군요. 그리고 예, 여기 자석. 이야, 잘 붙네. 잘 붙고요. 지금 신품 신차입니다. 여기 뭐 그 인버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 봅니다. 야, 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공간이고 제가 문을 열어놔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자, 다시 나가 볼게요. 혼자서 한번 놀아 볼게요. 여긴 또 가로로 이렇게 열어야 되네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보면 와, 크다. 커. 으자. 짜잔. 진짜 큽니다. 평수로 따지면 뭐 계산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큰 공간이고 서비스 공간은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놓고 어쨌든 여기서 꾸미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요. 아우트리거가 오토 레벨링이 되는
아웃리거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차량에는 이런 아웃리거는 기본적으로 좀 채택을 하시고 수동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확장도 되고 무게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외부에 전기로 지금 인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외부 전기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가스 아,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가스 예. 트레이를 예, 예. 이런 개조를 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 예, 여기요. 예, 예. 어. 그 확장해가지고 아, 딱 맞게 되어 있네요. 미국에 딱 맞게. 예, 요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서 얘기하면은 한번 쓰고서 또 보충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교체해도 되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예. 어. 그리고 요거 한번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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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제 전자동 오토 레벨링이라. 예, 예. 그게 앞에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었던 거군요. 아, 네. 아, 아니다. 연동해서 다. 스위치가 그렇군요. 네, 이건 이제 예. 차량에 이제 견인을 할 때 예, 예, 예.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제가 커버를. 네. 어, 되게 가볍네요. 네. 보통 한 통도 되잖아요, 그죠? 예. 손 놓고. 어, 이렇게 해서 뒤에 채, 어, 네, 체결하면 되는군요. 그럼 뭐 주행 중에 뭐 날아갈 일은 네. 없을 것 같고요. 어, 자, 이쪽에는 하나하나 보면 TV에 대한 그 TV 안테나 연결하는 거 있고, 또 여기 어, 220V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 외부에 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선생님, 이게 뭐죠? 아, 외부 테이블. 아, 테이블, 테이블을 올려놓을 때. 그렇구나. 차폭등. 그리고 이쪽에 도메틱 써 있는 거 보니까 냉장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네. 잠시 후에 볼게요. 어닝만 6m입니다. 6m는 웬만한 뭐 집에 어떤 커다란 평수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어닝 등은 어닝 라이트가 따로 있겠죠? 아, 여기 있다. 라이트. 어닝 써있네요. 요거 누르시면, 자, 환하게 들어옵니다. 그 옆에도 누르시면, 예. 별도로 LED바를 추가로 이제. 요거요? 아, 그렇구나. 오, 이게 2단이네요. 등이. 오, 느낌 좋습니다. 얘는 그냥, 차폭등으로 써도 되겠는데요? 네, 포치등이라고. 자, 우리 연령이 좀 있으신 형님들은요, 여기 오시면 이런 것들은 다 한글로 설명해드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글 뭐 라벨지 붙여서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아, 어르신들은. 네. 그죠? 네. 자, 지금 얘는 타이어가 두 개 달렸네요. 복륜이었네요. 그죠? 일단 도어가 뭔가, 락킹이 되네요, 계속. 관절이 있네, 도어가. 아, 유압식이구나. 유압식이네요. 자, 그리고 모기장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 여름에 특히 중요하잖아요. 모기장은 요걸로, 아, 여기다. 그죠? 요걸로, 아, 내려서 해제하고 여기에 락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걸 또 안에서 이렇게 따로 닫을 수가 있겠죠. 요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을 때는 요거는 열고 닫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번 열고 닫을 때 얘가 함께 일체형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살짝 보시면요. 와, 잠시 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이거는 이제 올라갈 때 손잡이입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도 서비스 도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올리고, 여기도 자석이 있네요. 자석으로 탁 붙이고, 자,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냉장고가 따로 있네요. 밖에서도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네요. 전기 코드도 있고, 인출 선반 여기 있네요. 야, 오, 조금만 하니까 슉 나오네. 요거는, 와, 가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람막이 해놓고, 가스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은 가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키면 되겠죠. 구성요소 남다릅니다. 바람이 지금 불지만 측면에 바람을 맞기 때문에 라면을 끓이시든 고기를 굽든 밖에서 그릴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접고 닫고, 인출이었어요.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밀어 넣으면 이만큼에서, 그렇죠, 되게 신기하다. 이만큼에서 손 놓아보면 부드럽게 빠지고, 지금 소리 들렸나 모르겠습니다. 또 이만큼 이렇게 해놓고 손 놓으면 부드럽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 뭐 몇 개의 구성품이 있고 여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 가격적인 측면 다 빼고
이 친구의 이제 가성비, 그 품질만 놓고 본다면요. 외부에서 열려 있는 거지만 여기 비를 맞거나 습도에 좀 강한 나무 재질을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닫아볼게요. 뒤로 한번 와봤습니다. 위에 CCTV가 잘 장착이 되어 있네요. 완전히 그냥 사면이 다 보안 체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게 상당히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리고 제가 잠깐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자, 사다리로 이렇게 사다리가 되게 튼튼하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일단 한번 보시면요, 천장의 구성 요소 한번 보셔야 돼요. 태양광 판넬이 총 3판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TV 수신 안테나도 따로 있고 맥스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 에어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 뒤에가 욕실이 있는 것 같은데 욕실에 대한 어떤 환기, 환풍에 대한 요소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배수로가 있습니다. 이 배수로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고가 터서 비가 내려간다는 거죠. 다시 내려가 볼게요. LED입니다. LED로 되어 있고 턴 시그널 램프가 아마 빨간색으로 미국형이니까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옵션입니다. 자, 우와! 오, 소바 있었네. 아, 이거 비쌀만하네.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재질도 그렇고 낚시 유저분들은 고기를 물을 넣고 넣어도 물이 안 셀 정도로 잘 가공을 해놓은 제품인 것 같고요. 다용도로 쓸 수 있겠다. 그죠? 야, 좀 모양 웃기죠? 자, 닫아보세요. 닫아보세요. 와. 열어주십시오. 야, 지금 온도 30몇 도거든요? 푹푹 찌네요. 오, 재밌습니다. 뭔가 독특함을 좀 느껴보고 싶었고, 안에 마감은 정말 깨끗합니다. 카메라 줘보세요. 사실 캠핑카의 별도의 옵션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필수 요소도 될 수도 있으니까 낚시 좋아하시면 필요하잖아요. 그림 웃기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에 맞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기가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샤워라고 써 있네요. 샤워. 여기는 샤워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이 카라반은요, 창 자체가 상당히 뭔가 다른 차별점을 느껴집니다. 열고 개폐하는 시기의 어떤 형태들이 진짜 미국의 한 주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국 제가 못 가봤지만 말이죠. 자, 이만큼 확장이 쭉 되고요. 외부 전기에 들어가는 이 인입선이 진짜 두껍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캠핑카를 저희가 방송을 하면요, 날씨가 뜨겁고 더워서 방송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등체가 워낙 크고 그늘이 많으니까 시원하네요. 맨날 이런 차량만 리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계단부터도 남다릅니다. 미끄럼 방지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올라가시더라도 미끄러지고 넘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아유, 그냥 아파트네요.